준입니다. 계속해서 달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구 경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져 내내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 영천 영하 5, 구미 영하 5.3, 봉화 영하 9.7도 등으로 어제보다 4~5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4도, 경북은 1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경북 북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일시적으로 춥겠다면서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각종 비위와 고소고발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 대부분이 돈이나 권력 투쟁에 연관된 것이어서 본질적인 사학의 문제가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공업대학은 학교 운영 핵심 부서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이 서류를 불법 조작해 22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냈다가 내부 고발로 검찰에 적발돼 5명의 처장과 직원이 차례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지시한 총장도 구속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고, 검찰은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졸업생들이 취업률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79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검찰이 한 달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성대학교는 내부 인사가 전 재단 이사장을 비위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대학교 역시 신구 재단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교비를 부당 유용했다는 고발에 따라 검찰이 총장을 수사했고, 최종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대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재단의 대학 사유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돈과 권력을 둘러싸고 주로 내부 고발에 의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그동안 사태를 방조해 왔거나 일부는 돈을 받고 한쪽 편을 드는 형태로 부조리를 키워왔습니다. 이목을 지키고 있는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하면은 그런 걸 저희가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잘 이제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들이 홍역을 치르면서 그 파장이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가 부실 논란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민간학자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조사단은 지난주 금강과 영산강 유역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한강과 낙동강 유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은 정부 점검평가단의 4대강 사업 검증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10층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가건물과 집기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건물에서 병아리 부화를 위해 설치해둔 전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칠곡경찰서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산뒤 대부업체에 1순위로 설정할 수 있다고 속여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7살 김모 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사무소에서 받은 전입 관련 서류를 컴퓨터로 위조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경계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팔공산 기생바위 계곡과 연경동 굿당, 냉천 주암산 기도원 등 촛불기도 무속행위 예상 지역 27곳을 특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밤낮으로 순찰 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공사장과 도로 등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건설 건축 공사장 600여 곳을 지도 점검하고 연면적 만 제곱미터가 넘는 특별관리 공사장은 연 3회 이상 단속을 벌이며 봄철과 갈수기에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먼지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4월부터 10월까지 클린 로드 시스템을 가동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진공 청소차와 살수차 70여 대를 운영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어음 부도율은 0.21%로 지난해 12월에 0.24%보다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구가 0.12%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하락한 데 반해서 경북은 0.37%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신규 부도업체 수는 12개로 전달보다 3개가 증가했고 신설법인 수는 502개로 111개가 늘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34개를 새로 만듭니다. 초등과 중등이 13개 학급, 고등학교는 6개 학급, 그리고 유치원은 2개 학급으로 학급당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431명과 공익근무요원 74명을 배치하고 통학비 8억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